한 박사는 만물상을 돌며 모은 부품들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제작했는데, 자, 이게 바로 저희 연구팀이 만든 연세 101입니다. 진공광식 전자장치를 사용해 어려운 고등 미적분 계산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죠. 그가 개발한 이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가 도입되기 이전인 1960년대 여러 연구에 쓰이면서 우리나라 전기전자공학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했고, 연세 101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557호로 등록되기도 했다.